어떤 노인이 정원에다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다.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다. 노인장께서는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리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마 70년쯤 후면 열리겠지요. 하고 노인이 대답했다. 그때 나그네는 또 노인장께서는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? 하고 막 물어보았다. 그러자 노인은 아니요, 그때까지 살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오.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많은 과일이 열려 있었소.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부친께서 나를 위해 심어 놓으신 것이니 나도 아버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오. 오늘의 교훈. 오늘의 교훈? 벌써 끝이에요? 우리가 꼭 우리를 위해 뭘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, 그리고 미리미리 뭘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해줬나? 네, 그럼. 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